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정확하게 한달 만에 무대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빈 PP님, 제가 3개월 전서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7월서부터 사회 보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 본 다음에 팀장님 되면 그 순간 바로 강사로 승급.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사회를 보기 싫으면 빨리 팀장을 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김성빈, 여기 지금 PP님은 팀장 될 때까지 사회를 볼 거예요. 그리고 팀장이 된 다음에는 강사로 승급. 제가 말두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첫 사회인데도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떨줄 알았는데 떨지도 않고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막 음악학원 하고 뭐 하고 이래도 좀 여러분 좀 많이 궁금하셨죠? 제가 어떻게 음악학원 운영했는지. 그거를 제가 음악학원 할때 유튜브 찍어 놓은 걸 잠깐 한 3분만 영상으로 공유한 다음에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오늘은 다른 이 강의 때는 우리 젊은 강사님들이, 저기, 사업 설명회, 제품 강의, 보상 플랜, 뭐 비전 강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솔직히 그분들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평상시 제가 공지사항, 그 다음에 이제 팀을 이끌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좋겠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것들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쁜 사진으로 만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메시지를 짧게 빨리빨리 전할 테니까 오늘 강의가 왜 저래? 그래도 그냥 약간 코믹하게 뭐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 이제 제가 조감독을 적어놨어요. 우리 조현진 팀장님이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도 잘 만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이거 팀을 이끌어 가면서, 조감독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PTP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오늘 그 우리 현진 팀장님이 이렇게 올려주면, 제가 현진 팀장이 올려준 것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분 저기 약간 조금만 그거 틀어주세요. 영상. 리포터 이지영입니다. 요즘 아니,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이 정말 많죠? 멋진 무대 위에서의 가수에서부터 명곡을 만드는 작곡가, 그리고 팀장님 잠깐만요. 재즈 연주가까지 정말 생각. 팀장님 처음에 첫 화면, 맨 처음. 아니, 처음에. 네,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재즈 연주가까지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내가 막상 재즈 연주가를 꿈꾸고 멋진 스타를 꿈꾸지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이요. 1대1 맞춤 레슨으로 내 안에 숨겨진 끼와 재능을 아낌없이 이끌어내줄 수 있는 곳, 바로 마에스타 뮤직 아카데미인데요. 자, 지금 제가 이 앞에서부터 학생들의 그 음악에 대한 열기와 다양한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는 곳이죠. 마이스타 뮤직 아카데미의 진정한 멘토님, 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학원에 나와보니까 많은 네. 학생들이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다양한 악기 연주도 하고 있던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마이스타 뮤직 아카데미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실용음악 클래식 음악 전문 학원입니다. 마이스타란 의미는 마에스트로와 스타의 합성어로 거장이 스타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저희 아카데미는 보컬뿐만 아니라 작곡과 모든 악기 레슨도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수업은 1:1 맞춤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최고의 수업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저희 학원은 크게 클래식 과정 악기와 실용음악 과정 악기를 모두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클래식 악기는 클라리넷, 피아노, 첼로 등을 1:1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실용음악 과정에는 요즘 오디션이나 대입 실기 같은 경우에도 노래만 잘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하거나 가능하면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에 맞춰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양한 악기를 실제로 배워보고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곳이 이제 대입을 위한 실용음악 전문학원이잖아요. 실제로 대입 합격률은 어땠나요? 네, 작년에는 버클리 음대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100% 전원 합격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입시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100% 전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더욱더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학원이 입시 학원이기도 하지만 이곳을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에스타 뮤직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제가 학원 운영이었던 거를 공유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주냐면요. 저는 이제 이런 입시 학원을 제가 뭐 학원, 엔터테인먼트, 뭐 기숙학원 이렇게 해서 4개를 제가 운영을 34년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대형 학원을, 내려놓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꼭 돈 때문은 아닌데, 제2의 인생을 저는 이제 34년간 음악학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음악학원은 연금성 소득이 없어요. 오늘 문을 닫으면 이 순간부터 돈이 안 들어오고 내일부터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50대 중반 때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60년 생활을 지금처럼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또 일을 할까 하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끝에 이제 옆 주위에 제가 물어볼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점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 어떻게 하면 제가 120살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지금처럼 돈을 팡팡 쓰는 사람이 될까 하고 이제 가서 자기 개발서 뭐 앞으로의 미래의 직업 이런 것들에 6개월 동안 제가 막 신문지 깔아놓고 서점에서 앉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딱 결정을 했는데 그게 책에서 나왔어요. 뭐였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6개월 끝나갈 무렵에 어느 이렇게 책자에 조그만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빈 칼자리였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이런 문구가 써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책을 딱 덮고 이제 현장을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괜찮은 다단계 막 이런 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거기에서 돈을 좀 많이 날렸어요. 굉장히 많이 날렸거든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게 거기에서 제가 이런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른 다단계 찾아다니면서 하던 중에 제가 그 우리 정동문 단장님이 다단계 한다는 거를 정동문 단장님이 저하고 중앙대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교 그 동창회를 제가 갔는데 거기서 정동문 단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는 총장님이었거든요. 만나서 이 사람이 애터미 한다는 거를 알고 제가 이제 미리 알고 가서 미리 앞에 의도적으로 앉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2019년도에 만났는데 그 당시에 2,7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월 2,700, 그다음에 연 3억 5천을 번걸 제가 핸드폰 달라 그래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눈으로 딱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동창이기 때문에 너 이거 얼마 투자했어?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물어봐서 했더니 나돈 투자 안 했는데 그럼 제가 속으로 뻥 까시네 하고 이제 궁금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저의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몇십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입시학원 막 거의 한 500명 이렇게 가까이 됐거든요. 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한테도 투자를 많이 하고, 학원에도 투자 많이 하고, 시간도 투자 많이 하고, 정말 거의 24시간, 매일 24시간 가동을 시키면서 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 돈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 막 이럴 때는 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2019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동문 단장님 총장님일 때 2,700만 원 그 수준의 순수익을 제가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했죠. 아, 이 사람은 하나도 투자 안 하고, 나는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를 저는 딱 계산을 하니까, 정동문 총장님 애터미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이제 저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졸랐어요. 나좀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가족하고 크루즈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도 크루즈 여행을 3번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한번갈때 1인당 한 1,0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 엄청 부자네. 내 식구가 가면 4,000만 원이 될 텐데, 와, 부자다, 이러니까, 아니야, 회사에서 다 보내주는 거야, 이래서요. 제가 너무 또 거기서도 한번 놀랬거든요. 그래서 더가 이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 정동문, 그 당시 총장님, 그 돌아올 때까지 제가 이제 기다리는데, 한 11일인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1년 기다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딱 오더니, 아까 제가 인터뷰한 학원 있잖아요. 그게 MBC 지정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우리 학원이 좀잘돼 있고 막그 매니저들이 쫙막 안내하고 막 이러니까 저한테 원장실에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 지금 장난해 이미 성공자가 왜 이게 다단계 하려고 하지 마딱 저한테 그러면서 말 짧게 하고 해모임 한 박스 딱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모임은 우리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박사가 있거든요. 그 딸한테 실제로 인공지능 박사예요. 그 딸한테 미국으로 보내고 이제 그 딸이 확인한 결과 해모임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이제 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그러고 이제 가서 잘안올줄 알았는데 거의 뭐 3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이렇게 와서 제품만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설명해 줄 때도 있고 코드 주면서 그걸로 샀으라 그러고 애터미 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저한테 제품 얘기만 살짝 하고 가고 한뭐 2, 30분 정도면 그냥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저는 이제 애터미가 그때서부터 막 궁금해지고 다른 다단계가 시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나를 회원가입부터 해주고 그다음에 안내를 해주라 하니까 회원가입은 3개월 동안 절대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세미나장으로 안내만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장에 가서 제가 스스로 듣고 이제 끝나고 지금 우리가 파트너가 한명 들어오면 막 따라다니면서 케어해주고 막 이렇게 대접을 막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세미나장에 안내만 딱 해주고 끝나고 전화해보면 집에 가고 없어요. 그럼 저 혼자 또막
집이 찾아오고 막 저는 이렇게 제가 애터미를 배워가지고 진짜 기하학기 어렵게 이 애터미 진짜 합격하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동훈 단장님이 3개월 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미란다 회원가입 할수 저기 응? 회원가입 해줄게 이러고 전화해서 저는 회원가입을 하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시작한 지한 저기 뭐냐 제가 학원하고 애터미를 이제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쭉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다단계를 하기 위해서 6개월간 이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나온 이론 공부가 애터미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다른 다단계를 정말 열몇 개에서 한 20군데 될 거예요. 저한테 지금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다 이미 삭제된 거지만 제가 기록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 더 귀하고 더 비전이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애터미란 도구가 짱 하고 나타났는데 가난하게 살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제 주장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터미를 그때서부터 6개월간을 투잡으로 저는 이제 열심히 하면서 학원에서 이미 이제 뭐 2000, 순수익 2200, 2700, 막 저도 계속 이렇게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시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00명의 정도의 인원과 선생님들 한 40명 정도의 된 인원들을 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뭐랄까, 일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루아침에 책임감 없이 딱 적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 투잡을 하면서 점점 접어가고, 정리해가고, 건물도 팔고, 제가 이제 막 그런 과정을 겹쳐서 6개월 후에 다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 피해 보상하고, 뭐 보낼 때다 보내고, 제가 이제 디탈 전혀 없게, 그 다음에 학원을 제가 그 당시에 팔았으면 한 몇억을 주고,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 제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그거 팔아놓고, 내가 만약에 애터미 하는데 뭐 지장이 있을까 봐서 그냥 저는 폐원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2월 28일 날 저기 교육청 신고하러 가서 사유가 있어요. 폐원 사유. 거기 저기 저는 제일 떳떳하게 4단계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폐원합니다. 이러고 딱 쓰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같이 이렇게 잘된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후회는 한 번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좀 약간 그 학원이 그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자꾸 보고 이러는데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그리고 그 영상 또 보여준 하는 이유가 저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학원에 입시를 자기가 원하는 학원은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리를 쳐서라도 100% 자기가 뭐 버클 이런 데다 합격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렇게 욕심도 많고 한 다음에 귀엽고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막 제가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큰 학원을 성공리에 평생 34년 동안 잘 이끌어 왔듯이 저는 그이 애터미에서도 진짜 자신이 있거든요. 정말 자신이 있어요. 저만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손을 양쪽 딱 잡는다면 저는 여러분을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선언하거든요. 여러분 다 저랑 똑같이 정상에서 저희가 임페리얼이 정상이잖아요. 그럼 정상에서 만날 수 있게 저는 제 목숨 걸고 진짜 요즘에 진짜 미친 뭐뭐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공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그렇게 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성공을 다 시킬 테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싫어서 간 사람들은 제가 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은 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저처럼 미친 사람이 몇명 나왔어요. 지금 저희 팀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 저기,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문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막 저를 괴롭혀요,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근데 내년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골프 좀 할까? 이게 안 돼요. 제가 임페리얼 갈 때까지 골프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면 이 애터미는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솔직히 아까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우리 학원이 별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학원 정말 괜찮은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퀄리티 있는 학원을 내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애터미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 학원을 접을 정도에 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서 저는 이 학원을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더 많은 사람들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그 애터미에서 비전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큰 학원을 그냥 6개월 동안 다 정리를 접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년 동안 이거를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진짜 몰입과 집중, 이거를 그 100일간,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확하게 5명 이상, 그 다음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 한 100일 후면요, 파트너들이 팝콘 튀기듯이 팍팍팍팍팍팍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5명 이상을 만났는가? 아니면 하루에 10시간 일을 했는가? 여러분, 양심에 딱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했어도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팀장도 못 되고 국장도 못 됐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또 별도로 아무튼 대책을 세울 테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하루에 5명 이상, 5명에서 10명 이상. 제가 오늘은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우리는 이 사업은 정말 임팩트도 중요하고 총장도 중요하고 단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애터미의 허리는 여러분 팀장이에요, 팀장. 팀장 국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팀장 국장이 이 허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위에는 뭐 물론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 밑에 팀을 성공을 시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동반성장 정말 동반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반성장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몰입과 집중을 해서 진짜 딱한 100일간만 하루에 5명에서 10명 이상 그다음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팀장인 사람 국장 갈수 있고, 국장인 사람은 치타마스타 갈수 있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은 다 팀장 갈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어떻게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록을 반드시, 우리 지금 팀방이 3개가 있거든요. 그 방에도 남기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체크와 확인하고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여러분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주춤주춤주춤주춤 오늘은 하고 내일은 비가 오니까 안 하고 오늘 졸려서 안 하고 뭐 내일은 뭐 어쩌니까 안 하고 어쩌고 하니까 내일부터 이거는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랑 우리 같이 우리 팀이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루에 무조건 5명 이상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이제 직장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자기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직장 같지 않고 저처럼 빨리 월 1억을 벌고 5천을 벌고 1억을 벌고 빨리 벌고 싶다면, 한번 그렇게 직장 다닌 사람들은 제가 그냥 직장 그만두란 얘기는 차마 못하지만 빨리 벌고 싶다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빨리, 5천과 1억을 벌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5천과 1억을 여러분이 벌줄 알아야 돼요.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이 돈이 얼마나 크고 이 돈이 얼마나,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를 이걸 느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돈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무조건 목표를 크게 갖고 이 1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갖고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계속 말했듯이 몰입과 집중을 나가면 반드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고 그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막 회사 설명 이런 거는 제가 안 하고 여러분에게 평상시 막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PPT로 매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 저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조 감독님이 올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오늘 이제 이 인사가 좀 늦었는데 우리는 애터미 월드 월템이잖아요. 여러분 세계 세계 막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애터미를 갖고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월마트 그다음에 아무튼 또뭐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이 월마트 이런 회사랑 대립을 한대요. 그리고 아마 거기를 능가할 거래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월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줌미팅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월 1억, 응? 진짜 3대까지 그 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애텀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2년간, 저는 2년간 딱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요. 파트너 스폰서는 진짜 서로 감사해야 돼요. 뭐 파트너니까 스폰서한테 갑질하고 스폰서니까 파트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 순간 저는 그두 사람 다 성공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와 스폰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같이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은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은 저는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사람들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애터미 저도 엊그제 옷집을 갔더니 딱그 사장님의 얼굴을 저희들 정면으로도 보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애터미 돈안 돼요. 제가 여태 애터미 하는 사람 20명 넘게 봤는데 돈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바로 반박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반박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면 아 진짜 그런가? 아 나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기까지 깽 하고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현재 12명이 있는데 이분들 다 1억 이상 벌어요. 그리고 이번에 7월에 또 한 분이 이제 그 석세스 세미나에서 또 이제 지게차로 10억을 받거든요. 그 생생한 현장감을 여러분이 와서 직접 보시면 이 애터미 사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는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크라운 마스터님은 우리 지금 정동문 단장님이 크라운 마스터님이에요. 그 정동문 단장님은 올 11월에 지게차로 10억을 여러분 받아요. 제가 장담하거든요. 올 11월에. 무조건 가거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시계차로 실제로 받아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꼭 진짜 궁금하면 11월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우리 정동훈 지금 단장님 무조건 11월에 받으실 거거든요. 우리 현재는 크라운 마스터님인데 지금 우리 정동훈 단장님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얄 마스터, 스타 마스터, 저도 이제 스타 마스터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샤론 마스터예요. 그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이지 마스터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이 핀이 지금 오토 판매사 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저기 전화판 6개월 만에 제가 이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도 제가 오토 판매사 딱 유지한 그러니까 달성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핀을 빨리 다는 게 지금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진짜 미친 듯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답해 죽겠단 말이에요. 좀 해보세요. 그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게 이게 증거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돈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화내도 상관없어요. 현실이니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성공하려면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습관을 한 가지를 또 늘렸어요. 이 애터미 옷을 입고 제가 100일 걷기 도전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약사님을 제가 평상시 굉장히 친한 약사님인데 저희 센터에 밑에 1층에 있거든요. 제가 증인을 하십시오. 제가 100일 후에 100일 이거 도전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사진을 같이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티를 입고 100일간 하루에 만 보씩 반드시 그런데 오늘 36일째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습관이 무서운 게요. 우리가 습관을 내가 습관을 내 몸에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이제 나를 성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습관 작은 거라도 하나 딱 정해가지고 반드시 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글로벌 원마켓 70억 인구를 우리가 이 잠재 고객으로 하고 지구촌 곳곳에 우리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제품이 안 들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대요. 이거를 반드시 다 보급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아마 뭐 내년이든 언제든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저는 회장님이 100% 폭발적으로 믿고 그 폭발시킨다고 저는 그걸 1000%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애터미 사업 제가 여러분들이요 안 알아봐도 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저도 그냥 보통 그냥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너무 집요하고 아주 강력하게 뭐 하나는 추진해가고 기어코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안 알아보죠. 무조건 하세요, 그냥. 저는 뭐잘 알아보고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애터미 생활화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전 제품을 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사서 쓸 물건을 우리 애터미 마트에서 딱 있어요. 그거를 다 바꿔 써야지만 내가 성공을 하지. 그거 그냥 뭐 한두 개, 뭐 치약, 칫솔 쓰고 뭐 화장품 몇 가지 쓴다고 성공 절대 못 하니까 모든 제품을 다 해서 생활화 하십시오, 여러분.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신비란 PPO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로켓이잖아요. 로켓은 한번 발사하면 어떻게 뒤돌아갈 수 있어요? 없죠? 뒤로 돌아갈 생각이 아니거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서부터 전부 다이 로켓에 다 탑승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신비란이랑 같이 이 로켓에 딱 탑승해서 우리가 임페리얼 갈 때까지 뒤도 옆도 돌아오지 말고 이거 타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바로 추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지금 이 방에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이 로켓에 타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말 생생하게 느낀 거예요. 무조건 출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출석하셔야 돼요. 출석이 뭐냐? 우리가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저처럼 빨리 월 1억을 벌고 빨리 월 5천을 벌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이 성공 시스템에 여러분 출석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한 달에 한번 하는 석세스 세미나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주는 원데이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매주 목요일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 가는데 매주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현진 팀장하고 문은희 팀장님은 제가 또 우리 저기 정용호 국장님 뭐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하루씩 책임을 못 하니까 하루 쉬어라 쉬어라 휴가 좀 내라 내가 힘들게 쉬어라 쉬어라 그런데도 안 쉬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이번 주는 쉬어. 오면은 내가 화낼 거야. 그랬더니 어저께 제가 이제 그 관광버스를 딱 입금을 시켰어요. 2만 원 차비가 2만 원이거든요. 문현희 팀장님 저한테 2만 원을 바로 입금시킨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저도 빨리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혼자 가려고 그러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그러고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예쁘고 고맙고 그런데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본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같이 가야죠. 그래서 이제 또 이번 주에 한 15명 정도 저희가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데이 세미나를 한 번만 갔다 와도 우리가 이런 막 저기 막 유튜브 100번 든 거보다 원데이 세미나 한번 갔다 온게 여러분 자신한테 훨씬 100% 1000% 나오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셔가지고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명령할게요.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원데이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에서 10억을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번 7월 15일 날 금요일 날 10억을 지게차로 회장님이 퍼주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 이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도널드 트럼프요. 내가 만약 빈 탈탈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서점에서 보고 접고 제가 지금 애터미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세요.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여러분 진짜 기적이란 말 너무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말하면 무조건 애터미 성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아이 너가 어떻게 두고 보자. 너는 절대 너 성격이 그렇게 어? 그래서 너는 애터미에서 저기 성공 못해. 제가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정동문 단장님은 그 아저씨는 그 단장님은 인품이 너무 좋고 참아내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 자리를 갔는데 신미란이는 너무 이제 성격이 폭발적이고 참아내지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 몇명 있거든. 제가 그런 사람 보란 듯이 더 해가지고 반드시 저도 정상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손 잡고 올라가야지만 제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못할 거라고 비웃어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은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너무 좋죠, 여러분. 그다음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애터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끌려온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선택해서 오신 분인이지.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그 원하는 것에 정성을 다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애터미에서 원하는 것에 정성을 다하라는 뜻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나에게 어떤 귀한 파트너가 한 명이 생겼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지윤 팀장님이 누군가를 최지혜 사장님을 딱 모시고 왔어. 그러면 이분이 정말 우리는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야 되고 귀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인천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이분을 막 지금 챙기지 못해서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언젠가는 가서 챙겨야 되는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지윤 사장님이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제가 제 손길이 가지 않아도 이분을 반드시 성공을 시킬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한 명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막 100명, 200명, 300명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내 눈앞에 어떤 딱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우리 애터미에 올인할 때까지 정성을 다하고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말아야 돼요. 저희가 이풍자 언니라고 있어요. 진짜 이쁜 언니가 있는데 보면 깍지 생겨갖고 애터미 안할 거지 생겼더라고. 그런데 아니요. 저희가요, 정성을 다하고 이 언니를 가만히 놔두질 않고 들들 볶고 맨날 오라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았더니 진짜 요즘에는 사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정말 안할 것까지 생긴 사람도 그 사람한테 그냥 자기 온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한번 정성을 다 쏟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해서 안 나온 사람 그냥 과감하게 딱 보내세요, 그냥. 그리고 원하는 걸 얻었다고 맨날 내가, 아,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애터미에서 이미 1억을 벌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걸 자기 암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게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같은 말이라도, 아,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까? 성공 못하겠지? 이러면 이 사람 성공 못하거든요. 무조건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했다! 이런 그냥 아예 딱 단정을 짓고 자기 암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임페리얼 갈 때까지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앞도 돌아보지 말고, 누가 나를 반격하거나, 뭐, 이렇게 주먹으로 얼굴을 뭐를 때리든 간에 그냥 무조건 거기에 동요하지 흔들리지 말고, 진짜 제발 이만큼만 일에 팩 삐지고 또 이만큼 좀 도와주고 팍 좋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득하니 인내하고 그냥 황소처럼 묵묵하게 가서 제가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인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여러분한테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뭐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잘 살고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지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제가 제 손자가, 로건이라는 손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선물, 진짜, 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라겠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애터미에서 돈을 벌어갖고 제가 우리 손자에게 잘해주고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도 애터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패가요. 여러분 탓이지 회사 탓은 절대 아니거든요. 회사는 다 차려놓고 숟가락 딱 얹어놓고 여러분 밥 골고루 영양가 몸에 좋은 밥다 드시고 돈도 다 많이 벌어가고 주세 사십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실패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실패라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란 단어 자체를 올리지를 말고 정말 우리는 성공해서 우리는 바르게, 정의롭게, 아름답게 정말 그렇게 돈을 벌어갖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면서 그내 마음을 여러분한테 정말 간절히 전하고 싶은 것들만 제가 이렇게 막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제가 풍자 언니가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 풍자 언니요. 우리 문은희 사장님이 매일 전화해서 달달달 볶은 그 풍자 언니가 저희 이렇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저를 찍어서 제가 만나는 날 이렇게 찍었나 봐요. 근데 신나게, 진짜 만날 때는 신나게, 그다음에 당당하게, 그다음에 명랑하게, 활기차게.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의 기쁨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 기쁨을 누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 스폰서 사랑하면서 신나게, 당당하게, 명랑하게, 활기차게. 그래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머릿속에 절대 비관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미팅을 잘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이거 비관이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뭐 이렇게 수자 언니랑 행복하게 미팅을 할 거야. 그냥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언니가 좋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겠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금세, 정말 그냥 물줄기가 퍼지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금방 임페리얼이 되어서 월 1억을 벌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만, 좋은 생각만 이 머리 안에다 탁 채워 넣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머릿속에 비관된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석세스 아카데미 참여하고 성공하세요. 이 말이 여기 또 나오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일은 새로운 정말 패러다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맞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34년간 24살 때부터 제가 저 학원을 그렇게 학원 4개를 운영하면서 그때는 저한테 맞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저한테 맞는 일은 아까 그 학원이 아니고 저는 애터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가능성 있는 일, 또 가치 있는 일,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가치 있나 없나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의심하지 말고 아, 애터미를 하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다음에 이 시대에 맞는 일이다. 왜이 시대에 맞는가? 이거는 그냥 차차 공부하시기를 하고 무조건 아, 애터미는 그냥 이 시대에 맞는 일이야. 나는 무조건 여기서 성공을 해서 앞으로 풍요롭게 살 거야. 그냥 이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대의 성공자는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한다. 이거 패스.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PPO님은 주인공을 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제 인생 대신 안 살아줘요. 자식이 제 인생 대신 안 살아줘요. 형제 자매가 절대 저를 대신 살아주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나는 이 세상을 태어난 이상 나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다른 사람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체력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해서 여러분 남의 주인공이 된거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주인공이 돼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리더를 해서 남도 나 자신을 리더 못하면서 남을 리더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거지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리더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딱 선택했고 결단을 했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가 성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을 딱 리더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딱 하고 나가십시오. 왜 못해요? 저도 이렇게 조금 저키 진짜 작거든요. 이렇게 저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60살 먹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도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팍 차고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90%가 저보다 다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 3년만 끊고 몰입해갖고 그 남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일서부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그리고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애터미를 지금 준비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기적이 정말 신세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그 전번에도 이거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한130몇번 이제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그러고 지금 원래는 제가 1년 전서부터 해왔는데 제가 원래는 얼굴이 넓대 했는데 이걸 하고 조금 얼굴 작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습관이 자기를 반드시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대가 지불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 숲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가 아무리 기고 날고 뛰고 뭐 혼자 해보려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그래도 절대 저 혼자 못해요. 여러분 한명한명 모아서 그 소중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뭉쳐가지고 또 마음도 합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치고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삐지지 말고 혼자 이상한 감정 생각해갖고 이상한 막 삐지지 말고 그런 상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개인적인 사람한테 이 사람 삐져 있는가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딱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그 위주로 나가면 다 성공하니까 뒤에 처지지 마세요, 여러분. 왜 뒤에 처집니까? 그거는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스폰서가 나를 제일 이뻐해. 그러니까 나 선물 맨날 주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선물을 안 받아떨어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환한 미소 속에서 스폰서들은 그 사람 마음을 읽고 주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들어서 선물도 팡팡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숲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중한 피표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피표님들은 오늘서부터 애터미와 함께 정말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저승 갈 때까지 그리고 3대까지 상속이 되고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가 정말 이 할머니로 인해서 미래 걱정, 돈 걱정 하나도 없이 이 새처럼 하늘로 펄펄 빈짓하고 제가 이 일부러 그래서 하늘 위에 새를 이렇게 이쁜 새에다 이 글씨를 썼어요. 애터미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니까 이 말을 꼭 믿으시고 한번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애터미를 믿으세요. 애터미 회사를 믿고 애터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저도 당신이고 여러분도 당신이고 다 당신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3년 몰입해서 이 소중한 나한테 큰 선물을 딱 안겨주고 평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도록 우리 서로 다 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진짜 진짜 중요한 이제 이 설명을 못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조 감독님 그냥 이렇게 그림만 살짝 넘겨주세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이미 지났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읽을 정도까지는 좀 해주세요. 읽을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고.
여러분 다 빨리빨리 읽을 수는 있죠. 제가 원래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미 오버됐어요. 이것만 잠깐요. 우리는 애터미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반드시 당연히 당연코 성공합니다. 지나가십시오. 이것만 이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애터미 사업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합니다. 간혹 주변에 본인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세 가지를 잘못 착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사업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성공은 더욱 빨라지고 더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이 본질 그 강의 내용은 오늘 못했어요. 앞에 서술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제발 로건이 이름 좀 올리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여러분 앞에서 모두 앞에서 이거를 선포하냐면 저는 우리 손자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저 뒤에 보이는 빌딩 있잖아요. 제가 우리 노건이한테 이거를 할머니가 반드시 우리 딸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노건이 빌딩 만들어 세워주고 우리 노건이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인물로 저는 키워낼 것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딸이 그렇게 이것 좀 사진 좀 하지 말라 그런 걸 제가 오늘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큰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직진, 무조건 직진 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우리 노건이한테도 이렇게 할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할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공하는데 정말 제가 밑거름이 될게요. 정말 많이 노력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딱 애터미에 붙어가지고 좀 늦으면 어때요? 자기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진행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정상까지 딱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저랑 약속하고 제가 좀 말이 세고 말을 밉게 하더라도 너무 사랑하니까 말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함께 정말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같이 응원해 가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민환 단장님 명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민환 단장님 소개 드릴 때 굉장히 시원시원한 강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노트북의 열기 때문인지 단장님의 열정 때문인지 제가 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단장님의 명 강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전을 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명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분의 PPO님 3분 스피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최혜숙 PPO님, 두 번째 순서로는 조현진 PPO님 순으로 3분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최혜숙 PPO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최혜숙 PPO님 나와주세요. 네, 음성 해체 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말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최수 PPO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더운 날씨에 꿈을 이루기 위해 뛰어다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3분 스피치 제안을 받았을 때, 스폰서님들이 보셨을 때 빨리 결과를 낼줄 알았는데 기대하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스피치를 통해서 좀더 발빠르게 움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정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신민환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할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고 또 물신양면 정말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는 국장님,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제가 되겠습니다. 에트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스폰서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매일매일 저 자신한테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할수 있다는 그 주문을 아침에 일어나면 3번씩 정말 외우면서 반드시 이 애터미로 제 꿈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PP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자님들의 그 열정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말도 정말 세게 들으면서 저도 성공하기 위한 그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먼저 계획은 이제 목요일마다 하는 그 원데이 세미나 반드시 참석하고요. 그리고 제가 파트너가 생긴다면 그분들한테도 정말 실망 드리지 않는 그런 스폰서로서 기초를 다져 나가면서 성공하신 스폰서님 따라 정말 발맞춰서 갈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스피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스피치 너무 감사드립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열정을 다하셔서 멋진 스피치를 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정을 이어받았을 것 같습니다. 꼭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멋진 사업 하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순서로는 조현진 PPO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조현진 PPO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덕문 단장님 산하 신미랑 국장님 라인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는 조현진 PPO입니다. 오늘 신미랑 국장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공 마인드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해주신 내용들, 또 열정적으로 애터미 비전과 긍정의 마인드를 꼭 기억하면서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정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4년 정도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고요. 일하는 것은 너무 적성에도 맞고 참 좋았었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고, 당시에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중소벤처기업 사무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호봉이 정해져 있고, 또 추가소득이 전혀 없는 비영리기관과 달리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한 3년 정도 회계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로로 건강도 나빠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앞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애터미를 이제 사업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애터미 외에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을 먹어봤었는데요. 비싼 건기식 제품들을 꾸준하게 먹기가 너무 어려웠고, 또, 회원 가입을 하는데 비용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매월 얼마만큼의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네트워크 제품이 좋기는 한것 같은데 뭔가 사업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이어서 사실 애터미를 소개받았을 때도 좀
접근하기가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정동문 단장님께서 꾸준하게 사업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또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아이터미 비전과 제품을 또 먹고 제가 발라보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것은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공주 오록 공장으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애터미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감히 제가 다 짐작은 할 수 없지만 매주 현장 세미나를 통해서 그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받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애터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힘쓰고 있고요. 올해 제 파트너분들 판매사 이상으로 승급하시는 것, 그리고 저 오토 판매사 달성을 단기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장기 목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보다 사업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성과를 내는 2022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마철이라서 날씨가 너무 무덥고 지치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애터미 건기식 너무 좋잖아요. 제가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고 있어서 인바디를 얼마 전에 측정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이 매일 단백질 프로틴 먹고 또 비오틴 먹고 해모임 먹고 정말 우리 건기식 먹다 보니까 건강이 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표준 높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건기식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모든 분들 사업이 확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